하는 겁니까 지금? 좀 조용히 하세요. 사람이 다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. 전현희 의원님 잠깐만요. 전현희 의원님 얼굴에 상처 입었습니까? 잠깐만 나와보세요. 전현희 의원님 잠깐만 나와보세요. 지금 계속 지금 상처를 입은 것 같아서 지금 잠깐 나와보세요. 일리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. 지금 아까 회의장 들어오려다 지금 상처 입었습니까? 한번 보세요. 잠깐 떼보세요. 잠깐 떼보세요. 허리가 안 좋습니까? 거기도 좀 멍든 것 같은데. 네. 들어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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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들어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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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. 지금 아까 제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뭘 대고 자꾸 계속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나오시려 확인해 보니까 벌겋게 지금 여기가 찢어지지는 않았는데. 그렇고 본인이 지금 허리 통증이 좀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저도 위원장실에서 나오면서 이 회의장까지 오는데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국회 선진화법 166조는 다중에 의한 위력, 폭력은 더 무거워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거를 형사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.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. 법사위원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장에 진입하는데 그것을 폭력으로, 위력으로, 다중의 위력으로 막았다면 이거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. 지금 다 아마 방송 카메라들이 다 체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. 어떻게 법사위 회의를 하러 회의장에 들어오는 의원을 저렇게 물리력, 폭력을 행사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? 자, 위원장님 누가 했다는 거 확인하셨어요? 확인해서. 아니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. 확인해서. 적절한.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. 조용히 하세요. 설마 민주당이 그랬겠습니까? 아니 무슨 말을 이렇게 받아주시냐고. 있어요. 자. 자, 앉아 주세요. 자, 앉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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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앉으세요. 자, 앉으세요. 전현희 의원님, 잠깐만요. 자, 잠깐만요. 조용히들 하세요. 전현희 의원님, 아까 상황과 지금 상태를 잠깐 좀 얘기하세요. 어떤 상태인지. 자, 잠깐만요. 지금 상황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. 전현희 의원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. 네, 아까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이 법사위원장의 법사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그 진입을 막은 신원불명의 그 뭐 국힘의 의원님들도 계셨고 보좌진들도 있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거기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치고 그리고 또 뭐 그런 몸싸움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누가 주먹으로 쳤습니까? 어디에 부딪힌 거예요? 때린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만 위력 위해를 가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허리를 다쳤고 지금 허리랑 오른쪽 발 전체가 지금 굉장히 예, 통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. 네, 들었고요. 그 전현희 의원님은 송석준 의원님 감초처럼 그러지 마세요 좀. 네? 뭐 하는 겁니까 지금? 좀 조용히 하세요. 사람이 다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. 고동진 의원도 다쳤어요.
하셨어요. 아까 목사회장님 발표들 하잖아요. 그거 생각하세요. 뭐라고요? 지금 말을 발표했어요. 누가 발표했어요? 왜 왔어요 그럼 여기를? 그런데 저 자투리라는 거 아닙니까? 장관님 위원님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앉으세요.